이쪽 관련 일을 하시긴 하세요? 네. 집에 오니까 이게 와 있는데요. 애플펜슬입니다. 아, 제가 저번 주에 학교에서 애플펜슬을 잃어버린 거예요. 아니 사실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마지막으로 쓴 게 학교여서 학교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대박 속상해요. 거의 뭐 길거리에 15만원 뿌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라서 아 진짜 속상해서 자퇴를 할 뻔했지만 그렇다고 자퇴를 할 순 없으니까 다시 시켰어요. 진짜 짜증나. 소중한지를 제 인생 나 이제 두통이 올라오네. 전화 받아봤어.
같은데라고 축제가 열립니다. 이것은 산과 고양인 합동의 이것을 옮겨하심었는데 이것은 무슨?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단풍, 코스모스. 나와서 너 시험 자료 다시 봐? 아니? 난 봐. 아, 나 봐. 봐?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. 응. 아직 보고 괴로워해.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안 봐. 그러니까 뭐 머리는 그렇게 하자. 어차피 끝난 거 보면 뭐해. 응. 보면 괴롭지. 응. 봐. 봐. 나도 봐. 나 오늘 안 볼 거야. 보지 마. 고등학교 친구가 자취를 한 데서 이제 같이 가는 친구랑 와플 기계를 하나 샀거든요? 집들이 선물로? 어머! 이거 테라브레스에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저번에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썼는데 이렇게 또 엄청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도 두 개 챙겨가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강추예요, 강추. 짱! 야, 좀 였다 하잖아. 얘 여기 너무 공기세라. 아니, 근데 야, 티비스 많이 하던데? 저 자르지 말아줘. 뭘 자르죠? 저거. 아니면 정말 진짜 상냥함이 너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거나 정말 의도가 없이 그런 상관이 없다.